예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딛고 응답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난을 딛고 응답하라. 오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사들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람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저에게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옳은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각기 다른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결코 제도적인 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국가에 왕이 대부분은 없죠. 근데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영국이 왕이 있죠. 예전엔 엘자베스가 계실 때는 여왕이 계셨는데 지금은 왕이 계십니다. 이 영국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들이 왕이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캐나다가 미국처럼 그냥 뭐 왕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캐나다에 왕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 왕이 캐나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영연방에 속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부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라들이 전체를 생각하면 왕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잘 나라가 잘못되고 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렇게 지금 막 이스라엘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제가 굉장히 우리 좀 약간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총리제가도 있고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만 담당을 하고 안에 있는 거는 총리가 담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죠.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왕이 있었고 없었고 뭐 이건 뭐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면 그것을 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음란 행위를 아주 뭐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 신들을 쫓았느냐? 이방 신들은 다 알아 그러거든요. 이방 신 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제사장을 세울 때 여자를 안 세웠냐면 이방 족속들이 이 자기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꼭 마지막쯤 되면 이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제의 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신들하고 그 그림자도 그 모습도 닮지 말라고 하신 듯이 레위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 남성을 차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족속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그 이방의 문란한 것과 비교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죠. 세상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편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편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불편해야 돼. 내가 불편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야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죠. 교회 내에서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아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좀 불편해야 돼. 내 양심이 항상 찔려야 되고 내 행동거지가 항상 다시 보게 되고 항상 거울 앞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이방 종교들 다 알아가니까 좋죠. 쾌락과 음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제의 의식에도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절체로 보면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방신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종교 혼합주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요.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 하나를 선택을 하기도 힘든데 양쪽 왔다 갔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비춰보면 나는 하나님의 삶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있으니까 또 세상처럼 마음대로 즐기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세상 거 즐기면 또 말씀이 또 살아서 우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적극도 아닌 이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삶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또다시 회개했다가 따랐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러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와 같은 왕이 없음으로 그들이 그냥 마음대로 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찾고 또 기도하고 회개했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어디서 활약했냐면 가나안 땅 중부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또 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Again, again, again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어떤 시대냐면 기드온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는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여사제였어요. 여사사였는데 이 여사사였던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냐면 40년 동안 있었어요. 최장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 쓰셨는데 여성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잔다크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뭐요?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악에서 한글 성경은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번역할 때 그냥 evi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을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 원본에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야훼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했다. 다시 그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 족속의 제사에 참석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고 또 그 악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찾기 힘들었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뒷부분까지 합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족속에게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고통이 끔찍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끔찍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토굴을 파놓고 또 거기다가 굴을 만들어 놓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산성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뭐 성경에 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리케이를 쳐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씀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다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거길 가서 숨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얼마나 착취가 심했던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다가도 미디안 쳐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파놨던 항상 파놨던 7년 동안 파놨던 거기에 가서 숨었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갔다 그럼 다시 나와서 또 하던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는 꼭 이럴 때 치러 왔어요. 오늘 볼까요?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자 언제 왔냐면 파종한 때 곡식을 다 심어놓고 이제 이걸 거둘 때가 아직 안 됐어. 출소할 때가 안 됐어요. 근데 파종해놓고 조금 잘하니까 이제 그것마저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니네들 뭐 좀 심어놨네? 파종한 때면 파종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읽어보면 뭐 어떻게 왔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왔어요. 왔는데 족속 하나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냐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선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서 돌아왔어요. 다 뺏어서 돌아가면 그러면 산에서 숨어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어지럽혀진 세간을 다시 정리하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또 일구고 그렇게 항상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말렉이 오기만 하면 미디안이 오기만 하면 산에 숨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괴로워도 힘이 없으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의 굴레에 빠지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인생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이너스를 잘 모르시더라고. 한국에 마통 아세요? 마통? 잘 모르시죠? 마이너스 통장을 모르는 아주 어마하십니다.
한국에는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홍콩에도 있나요? 없죠. 할렐루야.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국에 계신 분 아시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근데 제가 공부 다 끝나고 딱 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학비만 이만큼 갚아야 될 것만 있죠. 갔더니 외환 여의도 순복역 밑에 그쪽 가면 국민일보 거기 왔는데 외환행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도 찍히잖아요. 숫자가 막 찍혀요. 숫자 막 찍혔어. 근데 그 앞에 짝대기가 하나 딱 있어. 마이너스. 아 숫자까지 앞에 그 뒤에서 이렇게 쭉 볼 때는 좋았는데 그 앞에 짝대기가 하나가 딱 쳐 있어요. 마이너스. 제가 그거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플러스로 할라세요. 아 이게 좀 이제 좀 하나님 이 마이너스가 이 짝대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하여 주면서 마이너스 인생의 굴레에 빠지면 하나를 간신히 막으면 다른 것이 또 터집니다. 대출 이자 갚느라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치야.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 인생은 짜증 그 자체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흘릴 눈물도 말라버려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여러분 저기 그 아세요? 돌려막기 아세요? 아세요? 홍콩은 안 되죠. 홍콩은 그게 홍콩은 그래도 그 금융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칭한 게 있어서 한국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게 가능해요. 마이너스 통장도 되고요. 그 카드 돌려막기도 됩니다. BC도 해주고 뭐 마스터 여기 삼성 카드 뭐 LG 카드 뭐 무슨 뭐 핸드 다 해서 다 한참 막고 보면 월급이 다 이자 감대로 갑니다. 여러분 은행이 부자를 통해서 돈 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은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콩은 체크 쓰죠? 체크 써서 바운스가 났어요. 그럼 뭐 누나면 이제 한마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해줍니까? 왜 바운스가 납니까? 체크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바운스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났어요. 그럼 은행은 거기다가 뭐요? 돈 없는 사람에게 뭐요? 차지 또 해. 바운스 났기 때문에 내가 카드에서 뭔가 대출 받아요. 그럼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율도 싸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이자율을 굉장히 싸게 줬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이자율이 점점 세져요. 은행이 뭐 부자 상대로 돈 번다고?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카드 빵꾸난 거 그거에다가 그 차지 붙어가지고 은행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로 눈물도 말라버릴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느껴보셨죠? 이 인생 살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애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속삭이는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속삭이는 아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유시든지 진짜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진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삶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궁핍하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6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했다. 근데 이 궁핍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딸이에요. 이딸. 이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이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비천하고 미약한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딸 되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천하게 됐고 미약한 상태가 돼서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존감 무너졌고 자존심은 어디다 내세울 수도 없는 생존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짓밟혔고 인권은 유린당했고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오면 여인들은 잡히면 강간을 당했고 어떤 법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미천함 그 자체, 그 차에 그 자체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엄습해와서 소망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사라졌고 매일 사는 것이 그냥 고통이에요. 사는 게 페인이야. 누군가가 이 삶을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끝내줄 사람이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상태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다가 내가 하나님 저 멀리 두고 하나님 저 먼 곳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때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대놓고 무시했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이 떨어져서 미안 이런 삶을 살아서 자기 잘난 대로 잘난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앞에 고난이 확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이것에 대한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안 당했을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의롭지 않아요. 선하고 의로운 것은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궁핍하면 내 속에 있는 똥물이 확 드러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고난당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도 안 찾으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뭐라고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고통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 뒷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벼랑 끝에서 매달려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서 벼랑 끝에서 지금 한 발자국만 딱 더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서 뭐요?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서 세웠어요?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 내가 여러분 벼랑 끝에서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나를 반석 위에 나를 다시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다시금 세우시고 야 그래 교만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재밌었냐? 야 너 재밌었어? 너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놈아 한 대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고통 중에 뭘 찾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안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가 응답하시겠고 무너진 삶을 세워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위태위태한 벼랑 끝에서 옮겨서 넓은 평지에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들의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뒷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가정 환경을 보면 정말로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의 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사사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집에 있는, 너네 집에 있는,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뭐요? 바알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매일 당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 바알의 아내에 끼어낀 아세라 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성경에 항상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돼 있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관계의 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미디안에게 맨날 당하고 맨날 당해가지고 파종만 해놨다 하면 당해가지고 산으로 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날 당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 이게 뭐 그 당시에만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술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저라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안 돌보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는 술 절대 안 먹겠다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 나는 뭐가 있냐면 나는 술병을 기울이고 있어요. 술 때문에 집안이 작살 났는데 나는 지금 그 신세한탄 하면서 다시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는데, 도박을 안 하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잘랐는데, 근데 남은 성한 손가락 가지고 도박장에 앉아있어요. 이거에 외에 뭐 한두 가지입니까?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안 본대. 한 번도 안 봐. 바람 피워가지고 요즘엔 남자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엄마 안 본대. 그래서 내 자식들이 애들 낳아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데리고. 가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도 다시 바람 피우고 있어.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에, 각종 중독에 삶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일이에요. 미디안에게 맨날 당하고, 맨날 미디안이 나타났다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에 웅덩이 파고 거기 가서 살다가 이제 미디안 백성들 가면 다시 와가지고 그 부서진 세간살이 다시 어떻게 해서 또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디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의미예요. 제사장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쩌면 기드온도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 드리는 거 어리니까 자기도 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을 쌓아서 7년 된 수송아리를 잡아다가 이 아세라 신상을 모아놨던 그 제단을 헐어서 뽀개버렸던 그 나무로 어떻게 해요? 그 7년 된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소로 드릴 때는 몇 년 된 소를 드렸죠? 1년 된 걸 드렸어요. 흠 없는 1년 된 걸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된 거를 드리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뒤에 보면 우리 6장 25절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뭐요? 둘째 수소예요. 하나님께 드릴 땐 뭘 드려야 돼요? 항상 첫째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1년 된 게 아니고 7년 된 거고, 왜 첫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둘째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살찐이라는 의미예요. 살찐 의미.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둘째 소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 아버지에 있는 일곱 살 된 살찐 소를 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차해서 보실 수 있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7년 왜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살찐 건데 왜 7년째죠? 이거는 레위기에도 맞지도 않고 이거 왜 7년째죠?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7년간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7년간의 괴롭힘과 그로 인한 굴욕을 청산할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7년 된 거를 드리라. 너희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사사기 6장 26절 읽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대로 단을 쌓아요. 규례대로 니네 마음대로 쌓지 말고 규례대로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대로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년 된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릴 때 나무는 기드온 집안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린 그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완전한 소멸,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간의 삶을 끝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날 밤에 그 일을 행해버립니다.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오늘 여기 보면 또 말씀해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몇 명이요? 열 사람. 종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열 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집이 부유했어요? 안 부유했어요? 부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늘려서 부유하게 살면서 종이 1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소명에 즉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른 소명에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었고 그 나무로 7년 된 살찐소 뭘 의미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를 번제의 뗄감으로 그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들을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미디안 연합군에 나갑니다. 미디안에게 나갔을 때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무기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무기? 항아리 가지고 나갔고 뭐요? 나팔 가지고 나갔고 횃불 가지고 나갔어요. 총하고 칼하고 활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 가지고 나갔고 횃불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나팔 가지고 가가지고 13만 3천 명 앞에서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 한 명도 죽지 않고 13만 5천 명을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자기네 소원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어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미디안이 오면 산으로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삶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어주시는데 내 왕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삶 어때요? 뭐가 위기만 나타나면 산으로 도망갈 지금 쉘터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있다고요? 12명. 할렐루야.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12명의 사사.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대로 됐던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볼까요? 자, 12명의 사사 중에 드보라 아줌마였어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자, 드보라 여인이었어요. 여자가 그 시대에 숫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때예요. 여자가 리더십이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범한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왼손잡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에후.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성경에 그냥 왼손잡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된 사람.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있습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기생의 아들. 자,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던 아줌마였던 드보라. 그리고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됐던 예후.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모셔놓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드온.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야?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외모가 출중해서 쓰임 받았던 거 아니에요. 학식이 뛰어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가정과 삶의 환경이 뛰어나서 쓰임 받은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어요. 내가 아줌마인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디보라가.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다, 나 기생의 아들인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동, 우리 아버지 지금 이방신의 제사장인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소명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왜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내가 이미 다 잘랐어, 재단했어, 이래서 저렇고 이거 저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너덜너덜해졌어. 그 너덜너덜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이 일부 때도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여름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청동안 가서 태권도를 하죠. 아주 아들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청동안 이관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났으니까 가서 신방을 갔죠. 뭐 스프링쿨러 터져가지고 막 물 흥건하고 막 갑자기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뭐라고 제가 말씀을 했냐면, 아니 목사가 불난 집에 갔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하셔서 더 큰 걸 주실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거고, 아니 그 집 아니라 다른 집 가서도 그 설교해요. 그 집 아니라 다른, 근데 거기 우정필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청도관 사관을 오픈하셨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야. 코로나 때 철렁한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 그냥 뭐 그냥 목사니까 축복의 말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저기에 에버딘 근처에 에버딘 지역에 청도관 사관에서 제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갔는데요. 나중에 또 가실 일들이 있지만 저는 호텔 저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호텔 그 짐에 가서 운동하는 그룹이 들어갈 때부터 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이래 코로나여서 이래서 저래서 다 잘랐으면 너덜너덜해진 그 말씀으로는요 청도관 사관 오픈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했더니 청도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쩌면 그 말씀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삼켜버렸을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고난 중에 더욱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원하시며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지금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도원처럼 사용해 주시길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상 탓하고 집안 탓하고 남편 탓하고 뭐 남 탓하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기도원이 탓하려고 했으면 나는 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탓하려고 했으면 수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7년간의 그런 혹독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자르고 아버지 하나님 너덜너덜하게 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